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자, 64페이지에 보시면 입자대표 구성 등돼 있고 구성원은 4명 이상으로 한다 살펴봤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두 번째 보시면 공구 설명 드렸죠? 공구에 대해서 300세대 이상으로 이제 공구가 구분이 되게 되는데 공구별로 입주를 하게 된다 하게 되면 처음에는 구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구성을 다시 해야 합니다. 요 점만 주의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동별대표자 우선 이제 자격 요건 제가 이제 요세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요 얘기예요, 그죠? 자격 요건의 핵심적인 사항 세 가지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계속해서 6개월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임차인은 할 수가 없어요. 입주자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6개월 살아야 되고 입주자여야 돼요. 그러면 주민등록이 되었는지 계속해서 6개월 살았는지 이건 어떻게 판단하느냐?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해요. 이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최근에 개정도 됐고 예전에는 공고일 어디에 모두 우리 시험도 그렇지만 이제 공고일 기준으로 다 자르거든요. 예전도 공고일이었는데 지금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서류 제출 마감일을 가지고 한다는 거,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둡니다. 자, 그래서 64페이지에 보시면, 1번, 이 입자대표 구성에서 양가로 1번 보시면, 동별대표 자격 해놓고, 서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다음에 요건을 맞춰라.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이 있는데, 요걸 풀어서 얘기하면, 주민등록 되어 있어야 되고, 계속해서 6개월 살아야 되고, 임차인은 안 된다. 입주자. 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별대표 뽑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구성원, 입주자 등이 이제 뽑게 되는데, 그 밑에 박스에 보시면 두명 이상인 경우와, 그리고 한 명인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두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인 경우 이제 보겠습니다. 우선 두명 이상인 경우는 그 구성원, 입주자 등, 그러니까 자격 출마하려면 전세 입자는 안 되지만 투표는 할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러면 두 명이 그 입주자 중에 두 명이 출마를 했다. 그러면 과반수 투표 해서 과반수 이상 투표를 해서 요 최다로 득표한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잠깐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과반수까지 투표 안 해도 되죠. 뭐한 명이 투표든 1,000명이 투표든 아무튼 최고 득표 받으면 국회의원이 되는데 이 동별대표자는 그냥 일부 이렇게 편식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항상 과반수 투표를 전제로 해요. 자, 한명 출마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반수 투표해야 됩니다. 과반수 투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투표한 과반수 득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국회의원 선거는 한명 출마하면 무조건 무투표 당선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냥 한명 출마할 일도 없겠지만 한명 출마하면 무투표 당선인데 이 동별대표가 더 훨씬 더 힘든 거예요. 일단 과반수 투표 안 되면 이건 무효입니다. 또 과반수 투표했어도 과반수 투표 안 하면 당선이 안 돼요. 훨씬 더 힘듭니다. 어쨌든 규정을 이렇게 잡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다음에 65페이지에 보시면 자격 상실 사유가 나와요. 10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게 보여지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미성년자, 또 이번 파산자, 복권되지 아니한 자. 또, 쭉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제 숫자와 관련된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볼 거예요. 보시면 3번에 2년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또 5번에 2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9번에 보시면 1년, 2년, 또 2년, 뭐 이런 숫자가 나오고, 또 10호에 보시면 최근 3개월,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2년짜리가 두 개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1년짜리, 또 2년짜리가 이렇게 이제 한 지문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3개월 이런 게 있어요. 자, 우선요. 첫 번째 2년짜리를 보도록 합니다. 2년짜리. 2년짜리가 두개 있는데
이렇게 뭐 주택법이라든지 공동주택관리법 이런 거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다. 그러면 이 실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2년간 못 한다. 아,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뭐 주택법이든 공동주택관리법이든 이 법과 관련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았다.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았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은 동결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고 이상형과 벌금형 이게 이제 다 같아요. 같이 2년. 자, 그리고 이제 요 1년, 2년 이렇게 이제 하나의 문구에 이제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요건 이제 주의해서 보셔야 돼. 요게 이제 사실 까다로운 지문인데요. 요게 뭐냐면 사퇴한 경우의 이야기예요.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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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사퇴가 아 뭐 하다 보니까 뭐 이거 무보수 명예직인데 뭐 일은 많고 욕은 욕대로 얻어먹고 뭐 에이 나 안 해. 이런 경우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퇴. 그래서 사퇴를 했다. 그러면 1년 동안은 다시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2년의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뭐냐? 사퇴가 아니고 좀 더 보니까 막 정말 막 해서 주민들이 아 막 해임을 한 경우 해임 이렇게 뭐 주민들 뭐 민원이나 뭐 이런 게 많고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입자 대표에서 해임을 했다든지 아무튼 뭐 어떤 절차에서 해임이 됐다 그러면 2년간은 못 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 그래서 아 사퇴보다 해임이 더 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사퇴한 건 1년, 타의에서 해임이 된 건 2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간 부분이 하나 있어요. 중간 부분 뭐가 있냐면 해임 요구를 막 받고 있다가 그럼 해임되면 2년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임 요구를 막 받고 있는데 해임 중에 아니 나 사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말은 사퇴지만 그럼 1년 동안 못 하느냐? 아니요. 해임 요구를 받다가 사퇴가 되면 그건 2년입니다. 2년. 예, 구분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해임 형식적으로는 사퇴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해임 요구를 받던 과정에서 사퇴가 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임과 같이 그러니까 해임 요구 사퇴. 해임 요구 사퇴의 경우는 사퇴로 그냥 보시면 안 돼요. 이거는 해임의 경우와 같이 2년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개월은 이건 뭐 일반적인 경우예요. 관리비라든지 사용료, 장기선 충당금을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체납해도 결격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 결격사유 10가지는 요 숫자를 중심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65페이지에 결격사유 및 자격상실사유를 이제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원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임원 회장, 감사, 이사를 이제 선출하는데요. 그죠? 60페이지 하단 보시면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둬라.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자, 이사 한 명 이상까지 이제 임원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러면 이 임원들을 어떻게 뽑을 거냐, 선출할 거냐. 이거 복잡하다 그랬죠? 예, 66페이지에 그 표가 나옵니다. 거의 한 페이지에 걸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외우려고 그러면 잘 외워지지도 않고 좀 까다롭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틀은 500세대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와 또 이번에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회장, 감사, 또 뭐 이사 또 이번에 보시면 회장 감사 이사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죠. 그래서 회장의 경우는 후보자가 2명 이상이다 그러면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최다 득표자가 선출이 돼요. 한 명의 경우 10분의 1이 투표하고 과반수로 찬성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요 부분을 잠깐 비교를 할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이제 동별 대표자를 뽑을 때는 한 명, 2명 이상 출마할 때 기본적으로 얼마가 투표를 했어요? 그렇죠? 과반수가 투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 회장을 뽑을 때는 과반수가 투표해요? 아니요. 입주자 등 얼마가 투표해요? 그렇죠. 10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해서 투표한 과반수의 득표가 있을 때 회장 찬성이, 회장 선출이 되죠. 2명 이상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투표를 해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과 이제 다른 거는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여기는 과반수 투표하는데 여기는 10분의 1 이상만 투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좀 간단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동별대표자는 그 지역구, 선거구 아무튼 거기 주민들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101동인데 101동에서 한 명을 뽑는다. 그럼 101동 입자가 60명이다. 그러면 그 60명 중에서 과반수니까 31분만 투표하면 돼요. 자, 근데 전체 입자 등이 뽑기 때문에 예를 들어 회장 한 명 뽑는데 그 아파트가 3,000세대다. 그럼 만약 이런 조항으로 해놓으면 1,501세대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중에 10분의 1 이상만 투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세대만 투표해서 151세대 이상이 표를 던지면 그분이 회장으로 당선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과반수고 여기는 10분의 1 이유는 아시겠죠? 여기는 좁은 단위이기 때문에 과반수에도 충분히 투표가 되지만 이건 전체 단위이기 때문에 전체 과반수가 투표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정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선출이 있는데요. 감사 선출도 이렇게 이제 비슷해요. 선출 필요인을 초과하는 경우 다득표자 선출이 되고 이렇게 같거나 미달 이하죠. 이하인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과반수 선출한다. 그래서 요 부분이 다시 한번 수정을 할게요. 지금 보시면 초과하는 경우하고 이하인 경우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초과하는 경우와 이하인 경우로 구분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이사는요. 이사는 기본적으로 이 주민들이 뽑지 않아요. 입주자 대표에서 뽑습니다. 그거는 500세대 이상이든 500세대 미만이든 전부 이사는 전부 입주자 등이 뽑지 않고 입주자 대표에서 뽑는다라는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뽑는데 뭐 투표 참여 인원도 적고 투표 뭐 당선도 안 되고 뭐 했는데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에서도 임원 구성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500세대 미만의 경우는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은 과반수로 선출이 돼요. 근데 우리 회장은 중요하니까 500세대 미만이어도 회장은 중요하니까 우리도 전체 주민이 뽑자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면 전체 주민들이 이 1번 절차대로 뽑는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처음에 보시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러나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요. 결론은 두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임원을 뽑을 때 500세대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 갈 길이 달라진다라는 것 하나하고 이사는 주민들이 뽑지 않는다. 입주자 대표에서 뽑는다. 세대수가 아무리 크든 작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조금은 복잡하지만 이거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67페이지에 보시면 임원은 무슨 일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뭐 이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회장은 대표하고 감사는 감사하고 이사는 회장 유고 시에 대행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좀 기억을 해둡니다. 그 5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67페이지 5번. 감사는 어떤 권한이 있냐면 어떤 의결을 했어요. 땅땅땅 두드리면 이제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법을 제대로 못 챙긴 거예요. 의결을 했는데 법을 위반해서 의결했어요. 근데 그 집행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오죠. 요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감사는 재심의를 해라라고 재심의 요청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재심의 요청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물어보면 감사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3년 전까지만 해도 재심의 요청을 관리주체보고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관리주체가 법 적용해보니까 잘못됐다라고 입자대표 얘기를 하니까 입자대표에서 뭐라 그래요? 뜨뜨름하죠. 왜? 본인들이 의결한 건데 관리주체가 감히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뭐 법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다 해도 이제 다른 거 가지고 막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리주체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을 해서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감사가 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5번 감사는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동별대표자의 임기 등 이렇게 됐어요. 임기. 아, 우리 관리규약 포함사항에서 제가 27가지 쭉 이야기를 할 때 임기는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지 않는다. 기억납니까? 준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대통령령에서 직접 정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라 그러면 주민들이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임기 6년, 뭐 임기 5년, 또 뭐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 동대표가 계속 하는 거예요. 뭐 거의 잘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물이 고이면 썩죠. 이런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법에서 직접 제재를 합니다. 무슨 소리야? 2년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그러면 딱 한 번만 더 해. 딱 한 번만 더 해. 이렇게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년 하고 한 번 중임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거주하는 동안 뭐 어떠한 일이 있어도 4년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4년을 넘기면 더 이상 동별대표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 왜? 투명성을 먼저 본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67페이지 1번, 그러니까 동별대표자 임기에 동그라미 1번,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년 중임한다라는 사항을 원칙적으로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이 이제 예외사항인데요. 요건 지문이 길죠. 3번 지문. 그래서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동별대표자 임기예요. 지금 동별대표자 임기, 임원의 임기가 아니고 동별대표자 임기. 동별대표자 임기. 왜냐하면 임원의 임기는 그냥 관리규약으로 정해져요. 왜냐하면 어차피 임원은 동별대표자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임기를 제한해버리면 여기 동별대표자가 안 되면,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뭐 국회의장이든 부회장이든 이거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별대표자 임기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죠. 2년 중임한다. 중임 한 번만이 한 번. 예. 그러니까 4년까지밖에 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해놨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보니까 우리 아파트는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이 동별대표자 뽑기도 벅찹니다. 근데 4명 이상 뽑히지 않으면 임원 구성도 안 돼요. 4명 뽑기도 막 벅차요. 이런 현장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4년만 하라 그러니까 4년, 6년, 8년 지난 다음에 진짜 할 사람이 없는가? 아무리 눈 씻고 뒤져도. 요 얘기.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외가 있다. 그러면 그 예외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길기 때문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공고를 내죠. 그냥 안 나와요. 또 냅니다. 2회 이상. 안 나와요. 그러면 중임한 사람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임한 사람도 이제 출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2회 이상 냈는데도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근데 중임한 사람이 나오려고 하면 이게 원래 이제 법에서는 이렇게 더 이상 중임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오는 거잖아요. 법을 어기고 지금.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줘야 돼요. 동의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라 그럽니다. 3분의 2 이상 동의받기 쉬운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어차피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기는 문제라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오라 그럽니다. 그럼 3분의 2, 어차피 없으니까 막 동의는 해주겠죠. 근데 시간이 막 걸릴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3분의 2 동의를 막 받고 있어요. 나오려고. 그래서 어떤 집에 갔더니 어떤 집에서 그러는 거죠.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아, 또 뭐 구구절절 얘기를 합니다. 임기 2년은 뭐 한 번만밖에 못 됐는데 뭐 없고 뭐 그래서 제가 또 나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제가 나갈까요? 그래서 중임하지 않은 사람, 이렇게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출마를 하잖아요. 나올 수 있죠. 자유니까. 출마를 하면 이건 그냥 삭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출마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상실이 되죠. 그 이야기가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길기 때문에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이런 소규모 단지에서 이런 필요성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라는 걸 선행으로 이해를 하신 다음에
차근차근 읽으시면 이 내용도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우린 시험이잖아요. 이게 주관식 문제가 아니고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객관식으로 이 문제 내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워낙 단서, 예외, 뭐 조건 이런 것들이 다양해서 올바른 지문을 쓰려면 몇 주씩 이렇게 써야 돼요. 저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내는데 그래서 실제로 시험 지문엔 잘 나오질 않습니다. 시험 지문에 잘 나오질 않기 때문에 나오면 주관식 정도. 그러니까 한 지문에서 그냥 숫자 채우는 거 정도 이렇게 나오니까 포인트를 그쪽에다 두시고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객관식 문제로서 문제 구성력이 있느냐, 또 이 지문이 또 이렇게 주관식으로 잘 출제되는 유형이냐,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딱 보고 맞춰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주관식 학습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임 이야기를 할 텐데요. 거기 67, 68페이지 보시면 해임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별도로 해임에 대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이유는 뭐냐면 해임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선출된 방법대로 합니다. 주민들이 뽑았으면 주민들이 해임하고 입자대표에서 뽑았으면 입자대표에서 해임하진 않아요. 그러면 팔이 안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입자대표의 구성은 해임 안 하죠.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해임은 선출의 방법으로 한다는 거야. 선출의 방법. 그러니까 동별대표자 이렇게 뽑았죠? 이렇게 뽑았죠? 이렇게? 그러면 해임할 때 두 명 이상 해임하는 건 아니니까. 한 명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임한다고 얘기해. 이렇게. 뽑힌 대로 해임한다. 그러면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뽑았는데요. 그러면 입주자 대표에서 선출한 경우라면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선출의 방법을 정확하게 안다면 해임은 선출의 방법대로 하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정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실제 이제 그 이 동별대표자가 무보수 명예직이긴 하지만 일부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과열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게 선거를 하다 보면 후유증 같은 게 남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끼리 이제 이런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그래 너 안 본다, 뭐 이사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 시점에서 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반드시 선거 관리 위원회라는 것을 반드시 둬야 돼요. 반드시 둬야 됩니다. 강행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대표자나 이런 임원들 뽑을 때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딪힐 때 빨리빨리 해결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필수 기관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보시면 이제 세대수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은 5명, 9명, 500세대 미만은 3명, 9명, 뭐 이렇게 이제 인원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공동주택 동별대표자 뽑는데 누가 등장하냐면 구시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등장을 합니다. 요걸 기억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동별대표자를 뽑는데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하는 기관이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 하진 않고요. 어디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우리 이제 덩치도 크고 이게 뭐 투표하다 과열 양상을 보이니까 구시군 선관에서 선거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원 하나만 파견해 달라 이러면 이렇게 이 구시군 선관의 직원 한 명을 동동주택 선관의 직원으로 선관 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 이야기는 68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이 있습니다. 이랑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 이게 구시군 선관회거든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하는 그 소속 직원 한 명을 관리구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선관위원으로 위촉이 가능하다.
예. 그 내용 이제 보시면 되고요. 선관위 결격 사유 있는데 이건 뭐 일반적인 결격 사유니까요.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뭐 동별 대표자가 선관위 겸직하고 이런 거 안 되죠. 그죠? 뭐 그 가족들도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직계존비속. 예, 그렇습니다. 뭐 해촉된 사람, 뭐 그 임기가 있는 이런 건 다 안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선거관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두 가지, 요 필수 사항이다라는 거 구성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는 거 하고 구시군 선관위가 관여가 된다는 거죠. 그거는 500세대 이상에서 이야기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결사항인데요. 요 의결사항은 예, 거기 18가지 뭐 이렇게 예, 되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어떤 사항을 의결하느냐? 관리 업무와 관련된 사항 다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18가지가 읽어보면 뭐 관리비, 또 회계 감사, 결산, 또 각종 설비의 운영 기준, 뭐 직원이 굉장히 포괄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별도로 뭐 이거를 공부를 하시려면 전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총괄적 의미로 전체를 공부하신 후에 이제 정리하는 형태로 합니다. 다만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의결을 할 때 과반수로 하는 것, 또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할 수 있는 것, 이건 구분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사전에 구두로 설명을 드렸지만 요 3분의 1 이상 하는 거 하나, 3분의 2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라 그랬죠. 요거는 이제 회의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임시회의를 소집하고 싶다. 임시회의 소집은 3분의 1 이상이 해도 효력을 발휘합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나머지 100개라면 98가지는 전부 과반수입니다. 나머지는 다 과반수고, 요거 하나, 임시회의 소집.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과반수가 모여야 뭔 의사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땅땅 두드릴 거 아니에요? 뭐 효력이 발생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과반수가 못 돼요. 한 40% 정도가 출석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아무리 토론해도 의사결정할 수 있는 게 한계도 없습니다. 그때 예, 그럼 다음에 언제 모입시다. 그건 예, 오케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 3분의 2로 하는 거 그렇죠. 기존의 관리 업체를 다시 공동주택 관리 업체, 그러니까 주택관리업자로 이렇게 수의계약 형태로 재선정하는 경우, 재선정하는 경우, 이 경우가 해당이 된다.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과반수로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시면 돼요. 자, 과반수로 한다. 예,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71페이지에 보시면 회의 소집이 나옵니다. 회의.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회의, 정기적인 회의는 이제 정하면 되고, 임시회의를 이제 어떤 상황이 있다든지 또 긴급히 뭐 어떤 의결을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죠. 그리고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살펴봤어요. 요거, 그죠? 구성원 얼마? 3분의 1 이상이 언제 모입시다 그럼 해야 되고, 또 전체 입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회의합시다 그럼 회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안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회의하자 그러면 이 입자대표 회장은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을 해야 돼요. 근데 회의 임시회의가 그렇게 막 썩 바람직스러운 건 아니죠. 뭐 긴급 상황이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뭐 웅성웅성하다 보니까 회장 나오라 그래, 뭐 나오라 그래, 회의하라 그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이렇게 입자 등 10분의 1 이상이 회의하자 그러면 회장이 차일피일 미루고 회의를 소집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때를 대비해서 회장이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관리규약에서 정한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고 있다. 이건 이제 보조적 수단으로 그렇게 나와 있지요. 자, 그래서 회의 소집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입니다. 교육. 우리 이제 입자 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가 사실 전문가는 아니죠. 관리 전문가는 뭐 다 생업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은행에 다니건, 뭐 어디 기업에 다니건, 뭐 아니면 뭐 다른 업무를 하든 자영 사업을 하든 이런 이제 그 본인이 하시는 생업은 따로 있는데 이제 동별 대표자를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의 비전문가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해서 이 비전문가라고 해서 의결도 비전문적으로 하면 안 되죠. 법을 어겨서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교육은 시장군수 구청장이 교육을 해요. 언제 하느냐? 매년 합니다. 매년. 매년. 매년 합니다. 매년 합니다. 강행 규정이다. 필수 규정이다.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무슨 내용을 하느냐? 관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을 해요. 그래서 그 70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생업이 바쁘니까 이거 매년 하는 거 참석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법에서는 이 구성원은 이 교육할 때 성실히 좀 이수를 해라 라고 법에도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년 하는데 얼마만큼 하냐면 요 한 번 할 때 그 시간은 4시간을 해요. 4시간. 그 약인 71페이지에 교육 시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동결 대표자들이 지금 여기에 참석하는 것도 이제 자기 생업 쪽에서 하는 건데 돈 들여서 교육비 내고 뭐 또 거기에 드는 비용을 이렇게 지출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나중에 이제 관리비 분석을 할 때 보면 입주자 대표의 운영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비용을 부담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시장군수 구청장 일부 지원도 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는 71페이지 4 비용 부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70페이지 범죄 경력 조회. 그래서 이제 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범죄 경력 조회. 이게 이제 법으로 정해 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잖아요. 2년 뭐 이런 이제 어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범죄 경력 조회가 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다. 이제 실무적으로 보면 선관위원장이 없고 입주자 대표 회장이 없다 그러면 관리사무소장이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 관계 기관장의 확인 부분 살펴보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입자 대표님 지금 보니까 내용이 많죠. 뭐 뽑는 문제, 또 결격 사유 문제, 자격 요건 문제, 해임 문제, 또 뭐 여기 임기 문제, 또 일반적인 선관위 뭐 이렇게 이제 많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이상이 출제가 되는데 반드시 학습을 하실 때 뼈대를 먼저 잡아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뼈대 잡고 끊고 다시 살을 붙였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쭉 밀고 가다 보면 너무 이게 커서 벅차게 되고 나중에 엉키게 돼요. 그래서 1차, 2차 끊어서 꼭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한 파트가 요 분쟁 조정 위원회죠. 자, 그래서 요 분쟁 조정 위원회를 이제 정리를 할 텐데요. 자, 요게 이제 이 분쟁 조정 위원회가 이제 올해 좀 달라진 부분은 예전에는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에 두도록 이렇게 했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문제점이 어떤 게 발생이 되냐면 잘 구성도 안 되고 또 이 분쟁 자체가 구성이 안 됐으면 어디 다른데 다 그렇다고 여기 이 지자체의 분쟁을 다른 지자체 가서 해결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고 중앙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위야무야 뭐 이런 밥으로는 규정상은 반드시 구성을 해라 이렇게 밥을 만들어놨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더라. 그래서 이걸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느냐 이렇게 중앙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걸 신설을 하고 또 지방에도 이건 이제 시군구에 두는 거죠. 지방에도 공동주택 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뒀습니다. 길지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신설이 됐다고 얘기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예전에 있던 건 이거고 요걸 신설했다. 그래서 효율성 높이는 거죠. 여기서 잘 해결이 안 되는 건 여기 와서 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기니까 중앙 분쟁조정위원회 또 지방 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시험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요거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위원 구성이에요. 위원 구성. 어떻게 위원이 구성이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1차적인 요건이고
의원 구성을 알아야 나중에 위원장이 누군지도 알고 임기를 어떻게 하고 뭐 어떤 내용을 하는지도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정의를 하셔야 돼요. 자,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은 여러분들은 아직 학습하지 않으셨지만 요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이게 이제 12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새로 생긴 건데요. 꽤 오래됐죠. 지금 21회니까 거의 9년 가까이 된 겁니다. 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구성과 거의 같아요. 거의 99%. 왜냐하면 이걸 만들 때 요걸 가지고 왔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제도를 인용해 와서 이 위원회 그 구성 축은 거의 비슷하다. 일단 이 전제적으로 정의를 하셔야 되고, 이 하자심사분쟁조정회나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회는 어디 두냐면 뭐 당연히 국토교통부에 둡니다. 네, 둡니다. 그러면 이제 하자 공부할 때 이거 한 번 더 공부할 때 이쪽 보시고, 지금은 이제 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선 보시면, 74페이지 보시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놓고 구성. 그래서 일단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몇 명? 15명 이내로 한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거기 이제 1, 2, 3, 4, 5, 6 돼 있죠. 1에서 4급. 또 2번에 부교수, 3번에 판검 또는 변호사직에 6년, 또 4번, 5번 보시면 뭐 공인회계사, 세무사 뭐 이런 거 10년 이상, 또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 10년 이상.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것도 암기하려면 암기가 될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요 내용과 이제 요 내용이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어느 정도 향후에는 다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뭐 1에서 4급 부교수, 그죠? 그리고 10년 이상.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만 하나 6년짜리가 있죠. 6년짜리가 뭐냐면 변호사예요. 변호사. 여러분 관련되는 관리사무소장은 10년이니까 뭐 쉽게 이건 이제 이건 잡을 수 있는데, 이게 왜 5년이 아니고 6년이냐? 네,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변호사의 그 핵심이 있습니다. 변호사. 변호사가 비읍이잖아요. 기역, 니은, 띠긋, 리을, 미음, 비읍. 네, 그래서 6년이에요. 뭐 그래서 6년은 아니고요. 법에 6년, 변호사는 꼭 6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셨고요. 그 다음에 지방. 물론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있지만 뭐 이런 부분까지 깊이 있게 출제되지는 않고요. 위원 구성을 할 수 있는지. 예, 요 정도 가지고 이제 체크가 되니까요. 정리할 수 있고. 특히 여기에는 관리사무소장 10년 있잖아요.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위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7페이지에 보시면 지방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요. 그죠? 자, 요건 78페이지에 지방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선 몇 명인가 보니까 위원장 1명 포함해서 얼마? 요건 사람이 좀 적죠. 10명 이내입니다. 10명 이내. 예. 자, 그리고 이 위원은 보니까 1번 그냥 1에서 4급이 아니고 그냥 공무원이면 돼요. 자, 이래서 이게 요 차이를 좀 느낄 수 있겠죠. 자, 2번 보니까 이건 부교수였는데 여기는 조교수. 약간 그레이드가 낮네요. 그죠? 이렇게 같이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변호사 뭐 공인회계사 뭐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자격이 있으면 돼요. 자격이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러니까 좀 그레이드가 낮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5년짜리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여기 나 있는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를 한 주택관리사. 그러니까 이 관리사무소장 관리사무소장 근무한 주택관리사여야 돼. 사 보는 여기도 마찬가지 사고요. 사 보는 뭐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로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 근무를 5년 한 주택관리사는 여기 이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요 차이와 요 차이, 그렇죠? 중앙과 지방 차이.
예,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런 이제 위원회의 정리를 별도로 이제 요약해서 해드리고요. 그렇게 이제 여러분 정리를 하시면 실제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합니다. 어렵지 않게 정리를 하고 특히 이 입주자 관리 파트에서 통상 하나, 둘, 하나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네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모두 어렵지 않게 다 접근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과정 중에서는 좀 쉬운 과정에 속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입주자 관리와 관련된 부분 정리를 했고요. 좀 쉬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장군수구청장 뭐 국토교통부 뭐 이런 이제 대외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기는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도 어렵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총괄적인 거죠. 어디서 업무를 하느냐 그러면 실무 업무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어디서 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이 업무는 시에서 한다. 이건 암기가 되니까. 그죠? 이것도 실무 전범위를 일단 정리를 해 놓고 나서 추가적인 학습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잠시 쉬었다 해당 부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쉬겠습니다.